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보니까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무슨 일 되는지 알아? 이게 무슨 브이로그지? 여러분 지금은 이제 12시 50분이에요. 어떡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원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 예배 설교가 제가 내일 있는데요.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방금 이제 수요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 교회에서 조금 더 주석도 찾아보면서 말씀 좀 더 연구하며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교회에 남았어요. 지금 이제 9시인데 한 12시 1시까지 조금 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보니까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작년 9월에 마지막으로 했었고 6개월 만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장년분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들인데 각각마다 뭔가 저는 뭔가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설레이고 이번 한 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죠. 아 근데 오늘 이것저것 좀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좀 피로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그쵸?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파이팅! 네, 저는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요. 오늘의 그런 메인 포인트,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체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짜여져서 조금 더 살들을 덧붙이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냥 지금 무슨 일 되는지 알아? 이게 무슨 브이로그지? 많은 분들이 전도사 브이로그, 뭐 주일 브이로그, 아니면 새벽 예배 이런 거 할 때 말씀 준비하는 모습들이 안 나오니까 저 전도사 뭐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뭐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씀 준비하는 모습을 찍으면 볼 게 없어서 제가 안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 브이로그가 아닌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 이 빨간 조명은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 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11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원래는 한 12시쯤에 집에 가서 운동도 하고 씻고 자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근데 새벽 예배 설교하면은 잠을 못 자고 설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도 좀 오늘은 안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은 이제 12시 50분이에요. 어떡할 거야. 지금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어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서 너무 늦게 운전해서 가면은 또 피곤할 때가 운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밤샐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아 저 걸어볼까요? 여러분들 저 운전한 거 처음 보죠? 작년에 운전면허 따고 요즘 가끔씩 엄마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 차는 아니고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 운전 처음 해보는데 새벽 운전을 엄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벽에는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1시 9분인데 3시간 뒤에 다시 교회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집 들어가서 마저 설교 준비하고 씻고 잘 씻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해보고 올게요. 지금 시간 새벽 2시 55분이고요. 진짜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굳어서요. 읽어 먹으려고요. 책상 좀 먹고 힘 좀 낼게요.
이제 4시 반이 되었고요. 3, 40분 전에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항상 느끼는 게 결국 완성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하고 오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설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샬롬. 샬롬.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실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혼자 자취방에 있다 보니까 간접 조명을 켜놓고 이제 찬양 틀어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딱 앉았어요. 그날따라 유독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의 모든 수치와 저의 모든 것들이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딱 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저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의 삶이 그동안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동떨어졌을 때가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시나요? 이러한 것이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두려움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저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에 감동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날에도 그 사울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음을 겨우 부지함으로 살았는데, 이제 정말로 왕으로서 성공을 하고 정말 이제 태평성대에 이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왕국을 떠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어떻게 이러한 계략들을 펼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러한 반역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할 텐데 그곳에서 압살롬을 마주치더라도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거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피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요 정말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패륜을 저질렀던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다윗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눈물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였냐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인간의 아비도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지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하면서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매일같이 무너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또 하루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오늘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상도 이제 끝이네요. 그쵸?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또 준비한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는 참 많은 유익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실 때 새벽에 한 번씩 가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도 진짜 봐줘서 고마워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